네, 그 여담입니다만은 다음 주에 CMB 이제 우동네 클래스라고 이제 오정동 편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오정동을 찍었었는데 김영태 회장님이 우리 그 자원봉사연합회의 대전의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수음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앉아도 되는데 왼쪽 뒤에 오른쪽 뒤에서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내빈분들을 아주 잘생기고 이쁜 모양을 이제 뽀샵 처리를 해서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빈분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빈분들을 소개합니다. 박정윤 부총장님. 자, 박영수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손희학 시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성 부의장님, 김홍태 부의장님, 김수현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선인경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이상남 의원님, 무지개 축제 추진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죠? 소개합니다. 김영태 주민자치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전해동 동장님과 부회장님, 내빈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오신 분들은 무대 앞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함께하는 시간 팔강스 그리고 무지개 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날 11월 13일 토요일이고요. 박정현 부총장님께서 오늘 꼭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대덕구민의 날을 행사에 일정이 겹치셔서 어제 저녁에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는 우리 박정현 부총장님을 화면을 통해서 인사 말씀 청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사 박정현 부총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반가운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 동시에 우리 다른 행사들이 진행이 돼서 제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우리가 무지개 축제를 못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어쨌든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무지개 축제를 다시 재개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효성공원 굉장히 매력 있는 공원인데 이 효성공원에서 무지개 축제를 하면서 우리 오정동 주민들도 아, 우리 공원이 이렇게 매력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저도 정말 듣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곳에서 사실은 영상으로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 기획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우리 김영태 주민자치 회장님과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국민의 행복한 데도 우리 박정현 부총장님의 인사. 먼저 오정동 무지개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애쓰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한 화합과 소중의 축제가 오정동 무지개 축제가 올해 대면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성과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대도 구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앞자리로 조금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현대도 구의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상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오동환 의원님 반갑습니다. 와! 자, 자치회장님하고 함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 소개해드렸던 우리 내빈분들 나오셔서 함께 인사를 드리는 걸로, 예. 조금 전에 다 화면을 뵀습니다만은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게 또, 예. 우리 오정동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대정 의장님이 그래도 대표해서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이런 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뜨거운 구민 사랑과 그리고 대덕구의 사랑이 힘입어서 우리 대덕구가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가 가장 적은 그런 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이 자리에 와 계신 손희혁 의원님이나 또 우리 대덕구 의원님들 여기 이삼남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그리고 손희경 의원님 그리고 우리 오동환 의원님 모두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드리니까 웬만하면 함께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동 나온다고 하는데 오정동의 영상 지금 핸드폰 있으면 한번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정동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고 이제 지리적으로 대덕구의 남쪽에 위치한 오정동은 1980년대 이후 구획정리가 잘된 시가지로 변화하면서 현재 다양한 주거시설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행정, 교육의 중심지이자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인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과거 1914년부터 오랜 변화와 발전을 거쳐 1995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 대덕구의 중심기관인 대덕구청과 대전의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초중고 및 한남대학교가 오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정동에는 공산품 특화거리와 함께 1987년 11월 개장한 중국권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해 있어 농수산물 유통거래의 중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7,475개의 세대수와 14,631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 중심이 되는 마을입니다. 또한 오정동은 지난해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정동 주민자치회를 결성했으며 마을 주민의 생활자치구역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10월 23일에는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2회 세기로 주민자치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지원을 위한 야간바다 LED와 더불어 오정동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공인공간 오정다움의 개소식도 오는 12월 14일 열릴 예정인데요. 공유조각과 북카페 등 사랑방 같은 곳으로 보다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오정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정동장 전해동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오정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 실현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이뤄냈습니다. 오정동 주민자치에는 매년 선정된 의제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이 하나가 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오정동장이 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대덕구 오정동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정동 주민자치회장 김영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코로나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2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오정동도 마을축제를 합니다. 13일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나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여가 오정동 발전과 미래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정동 주민자치회는 오정동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이외에도 다가오는 2022년 주민총회에 선정된 사업과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마음. 주민이 중심인 우리는 오정동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반들하고 악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 이제 햇볕도 나오니까 따뜻한 노래를 선사를 해드릴 멋진 친구들을 저희가 또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이제 팀 이름이 오빠딸이라는 팀인데요. 건장한 남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미리 리허설 준비를 다 했었고 아주 재미난 친구들이에요. 자, 어떤 음악을 준비하실지 한번 오빠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대전 출신인데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여러분들 오빠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명의 멋진 전사 오빠딸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오빠딸. 대학생 아니에요? 예, 대학생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또 SBS 인기가요에서도 좀 나왔었고요. 지금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진짜 명실상부한 대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 앞으로 가수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아 진짜 괜찮구나 재미나구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음악 체크를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앞서 소개받았던 오빠야 문제로 딸기 사왔어라는 팀이고요. 줄여서 오빠딸이라고들 많이들 불러주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또 무지개 축제에서 좀 이른 오전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첫 곡은 좀 아실 것 같은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혹시 아시는 멜로디라면 열심히 박수치면서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연 들려드리면서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수! 게 좋으라고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
저희 곡 살랑살랑 들려드릴게요.